군산동 동화생입니다. 시험 기획 짜오라 하니까 요거만은 썼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하고 평가 문제집 하고 요점 정리하고 뭐 학교 프린트 하고 여기서 시험 문제 좀 풀고 시험 문제 좀 대량으로 풀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나머지 암기하면서 실전 연습 문제집 풀고 뭐 이거 짜는 거 자체는 나쁘진 않아요. 다만 첫 번째 1 국어 교과서는 있는데 이게 몇 페이지나 되나 분량이나 진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지금은 뭐 대략밖에 짤 수 없겠지만 시기가 너무 이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확장을 해야 되거든요. 분량을 그러면 이 분량을 두 번째 이게 몇 시에서 하는지도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분량을 어느 정도 시간이 드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하다가 안 되면 못했네 하고 끝날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시간 총 분량도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시간의 양이에요. 시간에요. 3번은 그래 국어하고 영어하고 수학인데 이걸 언제 하냐고 언제 하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뭐 3시부터 하는지 다 4시부터 하는지 5시부터 하는지 이것도 안 나와요. 네 번째 아니 이렇게 짜서 나중에 숙제가 밀리든지 그러면 여유 시간이 하나도 없어요. 한 3-4일분에 하루 정도 비워놔야 되거든요. 몰쳐서 하더라도 안 그래? 학교 숙제 나면 요 날짜는 하나도 못하게 되면 어떡할 거야 나중에. 그래? 그 다음에 5번 평일이라고 토요일하고 일요일하고 구분이 없어요. 토요일 일요일은 좀 더 해야 되는데 구분이 없으니까 이거 토요일 일요일날은 더 하고 평일날은 좀 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겠는데 시간이 확보가 많이 되니까 하나도 없어요. 또 6번 이렇게 딱 보니까 아니 매일 해야 될 게 있고 한두 과목은 조금씩 한꺼번에 해야 될 거 있는데 이렇게 매일 해야 될 것과 이걸 매일 해야 될 것 그 다음에 어떤 날짜에 이렇게 몰아서 해야 될 것 매일 해야 될 거 몰아서 해야 될 거 요 뭐 도덕기관 뭐 이런 것들도 몰아서 해야 되든지 사회과학도 몰아서 해야 되는데 영어는 매일 하고 수학도 매일 해야 된다면 그 매일 하는 분량하고 몰아서 집중해서 그날 하는 분량하고 구분이 없어. 7번 이렇게 됐는데 아니 문제 푼다는데 몇 문제를 풀지 어떤 책으로 풀지 문제를 푸는데 몇 문제 어떤 책 몇 점 정도 목표로 하자 이런 게 없어요. 문제 풀이에 대한 계획이 1시간에 30문제를 풀어서 실전 연습을 하는 건지 뭔지 오답 정리를 하는 건지 뭔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8번 이렇게 딱 차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은 시험 범위 전체를 몇 번 반복하는지 체크도 못해요. 교과서로 한번 하고 자습서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하고 요점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교과서를 몇 번 봤는지 한 번, 두 번, 세 번 봤는지 평가 문제지를 두 번 봤는지 문제풀이를 다섯 회를 하는지 안 그래? 요점 정리, 요답 정리를 세 번, 네 번 정리를 하는지 이게 없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량의 균형을 뭐라고요? 횟수 체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량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9번 그리고 이것만 딱 봐서는 목표가 몇 점인지를 모르겠어요. 목표가 몇 점인지 뭘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지 점수 목표도 없고 이번 시험을 통해서 내가 너 뭘 배우고 싶은지 뭘 증진시키고 싶은지 왜 그러냐면 이게 수능이 아니니까 고등 전에 자기 약점을 증진하는지 뭔가 습관을 증진하는지 개선시킬 수 있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여기 보면 그 다음에 10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쭈루룩 봤어요. 쭈루룩 봤을 때 자 예를 들어서 국어만 계산해 봅시다. 그럼 국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날짜별 비율로 쓴 것 같아요. 날짜별 이거 몇 회 정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럼 뭐 국영수사가 문제 풀이를 한대 그러면 국어 문제 영어 문제 수학 문제를 몇 문제쯤 어느 시간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짜야 돼.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대략의 계획이에요. 이거 짜는 거는 그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재 이렇게 옆에 적어본 거는 중상위권 학생이 중상위 이상의 학생이 아 내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감을 써놓은 거예요, 감. 아, 이런 식으로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감을 써놓은 것이지, 구체화되지가 않았다고. 그러니까, 아, 이런 식으로 밸런스로 진도를 나가고 계획을 짜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것이지. 예?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걸뭘 공부해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1번. 이제 소단원 제목이나 진도는 써야 되는 소단원 제목이나 진도는 확정이 돼 있어야 되고, 요게 분량은 어느 정도 몇 페이지 몇 쪽이라는 것 정도는 생각을 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시황 문제라고 쳐봐요. 그럼 몇 페이지? 그래서 30페이지면 한 페이지당 한 8문제씩 해서 16문제. 그럼 20문제 치면 600문제잖아요. 그럼 600문제를 풀 때는 이걸 다풀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30문제씩 풀어도 20일인데? 그러면, 아, 일단 이거를 푼 다음에 여기에서 나머지를 골라서 풀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놨어야 되거든요. 총 내가 하루에 몇 시간씩 풀어도 총몇 문제밖에 못 풀었다. 이런 문제수 계산을 좀 해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해나가면 밀려요, 계속. 아니면 이걸 하다가 이게 자기 쫓겨가지고 이걸 작으면서 막, 티딕티딕 되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걸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이 계산이 안 됐어요. 가용할 수, 사용할 수 있는 시간. 무슨 책이냐면 학원 시간 빼고, 학교 숙제 빼고, 과제 빼고, 학원 과제도 빼고, 시간을. 하루에 내가 쓸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인지도 안 나와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이걸 봤을 때 무슨 얘기냐면, 아, 이런 식으로 전체 흐름이 가겠습니다 하는 가상 계획은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짜야죠. 뭐를? 끊어서. 교과서, 자습서, 진도 나가기. 하면 이거 뭐라 그래요? 일요일까지예요. 교과서 여기까지, 일요일까지. 그럼 일요일까지는 새로 짰어야 돼. 그럼 보완을 어떻게 하냐? 주간 계획으로 보완하는 거. 주간 계획은 좀 상세히 짜야죠. 어디다가? 학습 누적 기록부에다가 예비로 한장 정도로. 왜? 이 시간에는 놀고, 이 시간에는 과제할 가능성이 크고, 이 시간에는 지금 내가 짠 도덕과 수학을 다 해야 되겠구나. 아, 그러면 시간이 남으면 이 시간대는 더 보강을 하자. 이 시간은 비워놓고 숙제를 하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주간 계획을 짜지 않으면 거의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는 그 의미일 뿐이지 구체적인 시험 계획이라 할 수는 없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공부하는 것까지. 여기까지 시험 계획 짠 피드백입니다.